양손을 사용하여 아이스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아이스 영상에 간이 보일 때 오른손으로 카테터 몸통을 잡고 왼손을 이용해서 홈뷰가 보일 때까지 카테터를 넣습니다. 카테터를 RA 중간에 두고 AP 높, 라이트 레프트 높을 중립 위치에 두고 삼천판막이 잘 보이는 뷰를 찾으면 이게 홈뷰입니다. 12시 방향의 우심방, 3시 방향의 대동맥, 6시 방향의 우심실과 폐동맥이 관찰됩니다. 좌심실 루출로와 대동맥의 롱액시스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홈뷰에서 카테터를 조금 더 넣어서 롱액시스가 관찰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홈뷰에서 시계 방향으로 카테터를 돌리면 셉탈 뷰가 나타납니다. 셉탈 뷰는 카테터가 3시 방향 정도로 로테이션 됐을 때 나타나고 아이스 영상 좌측이 우심방, 우측이 좌심방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중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잡이의 AP 높, 라이트 레프트 높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P 높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안티리어 커브가 나타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포스테리어 커브가 생깁니다. RL 높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라이트 커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레프트 커브가 생깁니다. 다시 셉탈뷰에서 포스테리어 커브를 주게 되면 우심방과 상대정맥의 연결을 장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셉탈뷰로 돌아가서 레프트 커브를 주고 카테터 끝이 우심실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승모판막의 쇼덱시스뷰가 관찰되면 이 상태에서 카테터를 진입시키고 좌심실의 장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좌심실의 롱액시스 뷰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대동맥의 쇼덱시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